1990년대 초반에 이메일이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, 뭐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가지고 그것은 흥미로웠죠. 뭐 하는 게? 메시지를 받는 게. 사람으로부터. 그리고 그것은 얘랑 이랑 표현을 좋았죠. 뭐 재밌었는데 뭐 하는 게 재밌었어? 쓰는 게. 답장을 써준 게 재미로웠죠. 분석이죠. 알면서, 뭘 알면서? 우리의 응답이 그들에게 즉시 도달하는 거 알면서. 근데 어느 지점에서 이메일이 바뀌었는데 from A to B고요. to는 전치사라서 ing. 뭐로부터 바뀌었냐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부터 뭐로 바뀌었어? 되는 곳으로 자동화된 네. 일의 어사이너 할당하는 것, 일을 할당하는, 임무를 할당하는 곳으로 된 거죠. 네, 다음에 그건 되었는데 방법이 됐죠. 근데 어떤 방법?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, 매일매일에 일을 주는 방법이 된 거죠. 곧 우리의 보스와 동료들이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. 뭐 같은 메시지냐면 내가 필요가 있는데 변화를 필요한데 이러한 서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. 즉시 나의 리포트 보고서 어딨니?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답장하지 않았다. 뭐에 대해서 나의 이전의 이메일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죠. 이메일이 되었는데 뭐가 됐어? 딕테이터. 독재자가 됐죠. 지금 첫 번째 것,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것, 뭐 할 때? 그들이 일터에 도착할 때 한 첫 번째 것은 읽는 것인데 그들의 이메일 메시지를 읽는 거죠. 우리 아는데 대리알 알죠? 뭘 하냐면 이메일이 의도되어 수동태, 의도됐다는 거 알죠? 뭐가 되도록? 의사소통. 의사와 통하는 메커니즘. 장치 매체가, 의사와 통해 장치가 되도록 의도됐다는 걸 알죠. 그러나 우린 생각하지 않죠. 그것이 이메일이 될 거라고 또 다른 뭐가 될 거라고? demanding 힘든 부분, 우리 일의 직업에서의 힘든 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죠. 많은 사람 지금 사용하는데 이메일을 사용하죠. 뭐 하기 위해서? 구조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하는 나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사용하죠. 뭐일지라도 그들이 이미 알지라도 그들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라도. 그래서 이메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.